왜 어두워요? 등을 좀 이쁜 거 갖고 와. 됐고. 자, 이 서랍장이 있습니다. 이 서랍장을, 창문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서랍장을, 자, 여기다가. 아, 됐다. 우리 집보다 좋아요. 유령의 집이야, 저거. 뭔 유령의 집이야, 여기. 유령의 집이긴. 이게 현실적인 거야, 임마. 신기하다. 현실을 모르네. 자, 이런 거 처음 보지? 네. 자. 이런 거 아마 처음 볼 거야. 오, 신기해, 나. 나. 게임에서 그렇게 꾸미는 거 처음 봐요. 자. 자. 다들 이쁘게 꾸민다면 난 이렇게 꾸미겠어. 좋아. 싱크대도 있어야 돼. 이거 원룸이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원룸이야. 해골 뼈다귀 갖다 드릴까요? 아니, 아, 그딴 건 필요 저도 없어. 있어요, 그거. 자, 싱크대. 자, 뼈다귀 딱 치면 될것 같은데, 어, 뼈다귀.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야. 자, 현실적이야.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다 이쁘게만 꾸미고, 이게, 이런 건다 어디서 나요? 좋아? 이건 다 어디서 났냐고? 네. 이게 원래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 게임이. 자. 이게 지금 의자인데요. 이게 너무 지금 이거 중앙으로 가야겠다. 이게 중앙으로 가고 TV를 갖다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의자인데. 아, 의자를 갖다 이렇게 해놔야겠다. 얘를 아예 옮겨서 빼고 자. 잡고 돌려. 좋아. 밀어. 좋아. 밑에서 밀어. 하나, 둘, 자, 어때? 거의 완벽하지 않나? 자, 이제 가로등만 이제 좀 이렇게, 자, 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뭐가? 좋아. 자, 여기 우리 집. 자, 여기 우리 집입니다. 자, 소파도 있고요. 소파 옆으로 옮기라고? 왜? TV가 안 보이잖아요. TV가 안 보인다고? TV는 TV는 여기 이게 진짜 현실의 집이야. 현실과 지금 맞닿아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어두우니까 랜턴 하나 켜고 가자. 랜턴을 탁자 위에 올릴 순 없냐? 한번 해보세요. 될 수도 있어요. 그 테이블 앞에 가서 아이템을 놓으면은 그래. 올라가요. 됐다, 올라갔다. 야. 자, 여기가 우리 방이야. 자, 여기가 우리 방이야. 어때? 제가 놀러 갔을 때형 집이랑 똑같네요. 해적 모자, 달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니? 레드 호박 마스크. 여기 지금 많은, 좋아, 좋아. 아, 됐군. TV는 안 켜지나? TV 켜져요. 아, 오케이. 자, 오디오도 키고. 왜 오디오는 안 켜져? 오디오는 그 음반이 있어야 돼요. 자, 집다 꾸몄어. 내가 이제 열어줄게. 너네들 들어와. 네, 빨리 열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실제로 보고 싶다, 저거. 어떻게 진짜. 생겼을까? 야, 경석아. 예. 우리 집 앞에 버려놓은 거 니네 집다 갖고 가라. 어떤 건데요? 뭐 장판하고 뭐 그런 건데. 너네, 니가 다 갖고 가. 아니야, 너도 집 꾸며야 될거 아니야. 저거 돈이 얼만데. 알겠습니다. 오디오가 반대로 돼 있다고? 그럴 리가. 자. 초대를 하겠소. 아, 볶이 먹어야지. 인터넷으로 초대를 하겠소. 오케이. 예. 다 와서 이제, 우리, 야, 어떻게 하면 아침이 되냐? 진짜 아침이 돼요, 아침이 돼요.
뭔 이런 현실적인 게임이 다 있어? 그럼 우리 밤만 해야 돼? 그럼 가로등을 많이 갖고 와야 된다. 너 가로등 집에 있는 거 뽑아. 아 그거 안 돼요. 왜? 이게 가져갈 왜?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자 열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디서 구해 저걸? 이렇게 그 마을 이웃들이 가끔 줘요. 준다고 파는 게 아니라? 네. 자 금도끼 어딨지? 내 금도끼. 어 누가 놀러 왔나? 첫 손님이 왔구만 우리 마을에. 자 인부가 오신다. 일단 연봉 협상을 좀 해야겠어. 야 너네 말이 왜 이렇게 없냐? 야, 경서가 너 말을 좀 하지 그러냐? 저 안 들어가져요 거기. 우리 집에 안 들어와진다고? 먼저 간 상태래요. 아 지금 먼저 들어온 사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드립을 칠 수가 없습니다. 좋아 일단 들어와야지 된다. 왔다. 아니 저 여자는 그리슈 너냐? 야 너 완전 시골 처녀다. 일자라게 생겼다 야. 야 쟤는 완전 시골에서. 야 너도 오랫동안 안 했지? 너 머리 지금 안 잘랐지? 안 했어요 저. 야, 미용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야 저 미용 이게 게임이 그 나도 오랜만에 접속하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 지금 깨끗하게 자른 거야. 또 누가 오는군. 어디로 야, 가야 되지? 전원일기 찍겠다 야. 한 명 올 때마다 이 지랄을 해야 돼. 글로벌 시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명이서 동시에 못 가요. 여러 명이서 동시에 와야지 재밌지. 아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나 오늘부터 루리 앱 저기 뭐야 그 동숲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야겠다. 뭐라고요? 나 열심히 할 노예를 좀 구한다. 욕 존나 들어 처먹겠지? 역시 럭셔리해. 애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봐봐 공주가 오잖아. 우와! 야 그래도 종호는 안 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종호 왔으면 그냥 우리 다 고쳤을 거 아니야 보자마자. 나 이제 너만 들어오면 끝나. 그렇습니다. 좋아 자 이제 금도끼를 가지러 가야지. 내 금도끼를 가지러 가야지. 아 이 새끼 금도끼 딱 집으려는 순간 됐다 드디어 제가 갑니다. 너 빨리 안 오면 뚜시뚜시 한다. 어? 그만 가겠습니다. 가랑이 벌리고 내 뚜시뚜시 할 거야. 찍끔찍해요. 빨리 와 빨리. 기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게임이군. 아 이거 기차가 1인용인데요 이거? 어 1인용이야 한 명밖에 못 타. 아, 왜 기차 오래 기다리지? 왜 안 되지? 뭐야? 어? 어 갑자기 두더지가 나와서 에러 됐다. 에러 떴다. 어 이런, 뭐야?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 두더지가 나와서 게임을 꺼버렸는데요? 야 그러면 경석이 네가 먼저 들어와. 알겠습니다. 말짱 도루묵. 이 개고생을 또 다시 그 금도끼? 이게 어찌된 거야 이게? 아니야 금도끼. 자 그리고 바나나를 이용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 도끼는 내 도끼요. 어 이거 돈이? 98,100. 일단 입금하러 가자. 돈이 생기면 빨리 입금을 해야지 남들이 못 갖고 가게. 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내가 아니면 절대로 들고 오지 못하도록 입금을 해놓는 거야. 이거 누가 흘리고 간 거지? 주섬주섬. 여기 바로 ATM기가 있습니다. 98,000배를 입금을 할 수가 있죠. 나 돈 별로 없어. 어? 형님 서버가 닫혔는데요? 알았어 내가 지금 열어줄게. 자 입금 좀 하고. 300만 벨이네? 어 300만 벨 좀 우와 많으신데요? 뭔 돈이 많아 아직 부족해. 왜 증축은 안 하세요? 증축? 아침이 돼야지. 아 한 거예요 이미? 어 이미 한 건데 한 번 더 해야 돼.
저 전 재산 3덩어리 있는데. 자, 일단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중산층 추계도 못해요. 난 그냥 서민이야, 서민. 돈 되게 많으신데? 와, 나 3덩어리 있어. 아. 돈 존나 벌어야지. 너도 방송으로 3DS 해. 어! 어디에요? 아니, 아니, 아니. 저 로컬 통신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 아, 근데 잘못 누르네. 이거 한 번 누르면 이거 두 번 안 물어보네. 도미 잡으면 3,000원 준다고? 낚시해야 된다. 아, 주식도 있어요? 주식은 모르겠는데? 주식도 있나? 뭐 여기 주식 뭐 해가면서 돈 2천만 벨 모았다고 하는데? 2천만 벨이라... 좋아. 난 1억 벨 벌겠어. 1억 벨까지 난 동물에 순만하겠어. 난 1억 뭐지? 벨 장자가 될 거야. 자, 문 열어놨다. 예. 일단은 마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증축 지금 할 수 있나? 일단 지금 가게 문 열었는지 한번 가보자. 이게 또 건설업자한테 또 가서 부탁을 해야 돼. 이 새끼 부실해. 벌써부터 바퀴벌레가 사기 시작해. 하우징, 여기 너굴 하우징. 아, 안 돼. 야, 하우징 8시부터 10시까지밖에 안 한대. 어, 누가 놀 경석이 네가 먼저. 네, 접니다. 아, 빨리 들어와라. 누가 놀러왔나 봐요. 뭐라고? 죄송해요. 발음을 좀 똑바로 해줄래? 네. 너 마이크 좀 새로 사라. 잘 들리지가 알겠습니다. 않아. 닌텐도 시간 바꾸면 되지 않냐고? 네,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데? 이거 취동수 메인에서 설정 들어가서 시간 바꿀 수 있어요. 그래? 야, 너 오늘 옷 그게 뭐냐? 그 누가 줬냐? 내가. 그죠? 너 웬 병신이 왔나 했다 나는? 아이, 왜 그러세요? 나 원래 그래. 알잖아. 어, 이건 다 먹어야지. 야, 너 이름이 사료가 뭐냐, 사료가? 야, 여기 바나나는 건드리지 마. 이거 나 심을 거야. 알겠습니다. 제 마을도 사료 마을이에요. 자, 너 어디 있어? 저 여기 먹고 있어요. 꼭 그런 걸 먹어야겠니? 아니, 먹어. 먹어. 그 뭐 서민들이 나는 벽지고. 자, 뭐 챙기는데 하루 정도 걸려 이 새끼는? 어? 또 누가 왔나? 아니, 쟤 왜 저러지 저거? 저 지껏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냐? 이번엔 누가 오지? 과일 좀 드릴까요? 과일? 과일 따위 필요 없어. 맛있는 배인데, 맛있는 배. 내가 맛을 못 느끼는데 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 이제. 나무는 어디서 얻는데? 과일을 심으면 돼요. 야, 이번에 끊기는 애 블랙방이다. 야, 너 나전제야? 뭘 전제로 하는. 나전제 좋아. 아,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아니야. 저거 머리를 안 깎으면 너도 저렇게 돼. 진짜요? 어, 이게 현실에서 하고 똑같다니까. 저 가도 돼요 지금? 어, 끊기면 어떡하지? 끊기면 너 블랙되는 거지. 아, 이거 버려야지. 야, 그거 뭐야? 그거 두리안이요. 그거 얼마 안 해. 야, 우리 지금 그걸 해야 된다. 그 가로등을 많이 지어야 돼. 여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이 벙어리 장갑이 껴 너 분실물이야. 오, 예.
좀 갈게요. 좋아. 자랑은 안 해도 되는데? 어? 안 먹어도요. 봐봐, 분실물이기 때문에 안 먹어지는 거야. 네가 도둑놈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여우라. 아 오늘 식목일. 야 오늘 식목일에다가 지금 업무도 하는데 없고. 야 경서가 일로 와봐.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밀어내는 게 아니야. 네가 이거 너 바보냐 여기. 야 이거 왜 키가 안 맞냐 이거? 원래 이런 건 연인끼리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다 대고 A 누르면은 표정도 지어요. 그래? 앞에다 대고 A. 앞에다 대고 A. 안 하는데? 야 너 어떻게 했어? 저요? 그냥 A 누르니까 되는데요? 잠깐만 나 이거 도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 무서워. 좋아. 어 이런 거였군. 야. 어 누가 왔다. 아 됐다. 이제 우리 네 명이서 이제 드디어 노가다를 할 수 있게 되었군. 좋았어. 지금부터 노가다. 너네 삽 다 챙겨왔지? 네. 삽이요? 삽하고 이제 필요한 게 홈이. 용삽도 있어요. 용삽이라. 용삽도 있단 말인가. 이제 슬슬 이제 노가다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남들 다 노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압력성 마을을 이쁘게 꾸며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장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네 중간에 저장이에요. 알았어. 자 이러면 네 명 다 모였지? 예. 야 여기 제일 럭셔리해. 헤디 진짜 아 저기 저 대추나무 저 살행 걸렸네. 저 읍내에서 온 애랑 완전 틀린데? 쟤 옷 좀 줘라. 와 쟤 무슨 뭐 나 아까 쓰레기가 막 기어오는 줄 알았다. 자 다 됐나? 네 좋아. 이제 너네들이 할 일을 얘기해 주겠어. 일단 광장으로 오도록 해. 삽 및 아 도끼는 필요 없어. 일단은 지금 나무는 심을 거다 심었거든. 좋아. 너네 일단 위치 선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나무길이야. 나무길 먼저 뭔 얘기지? 여기 잘 들어. 이 설명을 내가 한 번만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쪽에 나무를 붙이면 안 돼. 여기서부터 이 넓이는 넓이는 우리 집 있지. 심 넓이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여기 버섯 있는 곳 있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센터를 잡아줄게. 크, 또 이게 또 센터를 또 잡아줘야겠구만. 자, 자 여기 내가 이렇게 풍선을 놔뒀잖아. 여기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 첫 삽을 파는 데 있잖아. 여기서 또 오하열을 맞춰서 쭉 이렇게 달려와. 자 여기까지 이 저기 봐 여기 돌멩이 있는 데까지. 나뭇길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역시 유경험자가 잘하는구만. 야 좋아. 아 너 뭐해? 메꾸면 안 돼요. 너 메꾸면 안 된다니까. 쟤 삽으로 이렇게 딱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빡 하라고. 저는 삽 좀 사올게요.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아 저 삽 있어요. 그래요? 네. 은삽 좋은 거. 얘 센터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센터 잘못 잡았네. 너무 좁네. 아 그래요? 하나만 줘요. 야 저기 위에서부터 잡아야지. 여기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잡아야지. 내가 서 있는 곳. 저 옆에를 딱 해가지고. 아니 얘 왜 이러냐. 아 너 뭐해. 여기 옆에 구멍을 잘 보란 말이다. 아 얘네 이길 왜 이렇게 하냐? 좋았어. 이러면 옆에 가고 하지. 여기 나무길이다. 나무를 이렇게 촘촘히 박아도 되나? 아니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씩 없애. 중간에 하나씩 없애야 돼. 그냥 배나무 해도 돼요. 배나무. 아니야 대나무는 안 돼.
대나무 너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대나무는 안 돼. 아이. 야 경서가 아 나 이제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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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왜 이러냐 여기 인마 여기 어우 답답 야! 오케이 좋아 이제 나무를 심자. 자 뭘 심 과일을 심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저 바나나 나무가 뭐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는 밑에 바다 있는데다가 왜? 할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안 돼? 네 안 돼요 죽어요. 아 진짜 그럼 어떡하지? 배요. 배? 네. 빨리 찾아라. 야야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에 오면 우리가 나무 특구가 있거든? 어? 에? 이게 배 가져왔는데 이거? 어 그래? 어 역시. 좋아 좋아 좋아. 클라스가 달라요. 클라스 틀려. 나 할게요. 자, 야 이거 두 개밖에 못 심잖아. 아홉 개예요 아홉 개. 열두 개. 어 그렇구나 한 개 꺼내기. 야 요게 또 요런 게 있구만. 좋아. 야. 어 땅에 두기 땅에 심기는 안 되는데? 삽을 들고 있어야 돼. 아 그럼 네가 해. 네, 저거 배 맞아요? 그래 이렇게 맞아 이거. 그리고 이 중간에 바닥을 깐다. 이 중간에 2열로 바닥을 까는 거야. 배 좀 주세요, 배 좀. 잠깐만. 배를 달라고? 근데 이 돌이 거슬리네요. 자. 왜요? 어, 지면느리다. 자. 걔가 누군데? 벌레예요, 이거. 네? 야, 이거 바위는 어떻게 까? 죽었어요. 바위 때문에 뭔가 좀 그런데요? 야, 지금 바위를 지금 까야 돼, 이걸. 그럼 너는 이제 어, 나무만 심어.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심어도 여기 땅이 이상해서 안 그 안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라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일 있어도 자라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곡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곡괭이? 그거 돌은 안 뽑혀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거 있어? 아니 길 여기 끝난 거지 돌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시 초기화해야 돼. 안 돼. 아니 길에 마지막에 이게 야 이.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딱 중간에. 구덩 같아요. 아 여기 차 없는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라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차가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네. 그래. 유모차 금지. 그래 유모차 금지 그래. 유모차 맞다. 금지 엘리베이터. 여기서 연인 있으면 둘로 갈라져서 이제 솔로만 입자. 이거 딱 좋아. 어 이게 의미를 그냥 담아주면 돼. 야 이거 나무가 빨리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하루 지나야 돼요. 뭐 하루가 지나야 된다고? 하루 지나면 조금 자라고 그 다음 날 지나면 또 조금 자라고. 이런 미친 답답해 죽겠네 이거. 3일을 있어야지 다 자라요. 존나 게임 시간이랑 똑같아요? 실제 시간이랑? 네. 존나 가고 그러면... 싶다. 와. 그러면은 오늘 아침 7시가 돼야 이게 이것도 아침 7시가 돼요? 네, 6시에 다 자라요. 좋아. 자, 그럼 바닥을 이제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나무 밟고 당기면 안 돼요. 죽어요. 밟지 마, 임마. 스트레스 주지 마.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가로등은 지금 세울 수가 없는데. 좋아 그럼 랜턴을 사오겠어. 너네 거기서 작업하고 있어. 내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어. 자 이제 어 야 너 저기 뭐 마을을 꾸며본 경험자로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뭘 해야 했으면 좋겠냐? 여가 아니야? 어 우리 여보다. 뭐야 얘 뭐하는 거야 혼자. 어? 왜 죽순을. 어 이건 뭐야 엉덩이네. 필요해요? 아니 내가 심어놓은 건데 5와 열을 맞춰서. 아 엉덩이는 뭐야 엉덩이. 이거 엉덩이. 복숭아. 나 바나나 좀 심고 올게. 좋았어 바나나를 심어야 된다. 엉덩이 어디 갔지? 내 바나나 어디 갔지? 바나나는 거기 심어야 된다 그랬어. 그 해안가에. 좋아 바나나 따라가야지. 아니 바나나 좋아 바나나. 근데 이거
복숭아 이거 왜 여기다가 놔둬요? 그거? 네. 쟤네 저기 뭐야 얘네 석식이야 이게. 얘네 이거 심어도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야 네가 얘네들 둘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나 저기 가게 좀 갔다 올게. 역시 빨리 가게를 갔다 와서 가로등이 아니고 근데 왜 마을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테러하고 갔나? 아니 내가 다 뽑았어. 내가 다 뽑아가지고 저거 다시 5와 10을 맞추려고. 나는 5와 10에 저기 되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심으려면 여기 맨손으로 이거 A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잡아서 엉덩이 심으면 이거 여기 주순 다음에 심으면 돼요. 영업해서 다행이다. 야 이제 5와 10을 맞출 필요는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네. 이거 꽃갱이 어떻게 풀어요? 네? 살래. 꽃갱이 지금 든 거 꽃갱이. 아 이거 그 화살표 밑에 거예요. 아니 카드 결제 안 되냐 여기? 뭐 이거 엉덩이 다시 가져와야 돼. 와 씨가 돈이 없어가 아 입금이 이게 안 좋네. 아 카드 결제가 안 된다요 여기는. 아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이거. 구멍가게라. 와 여기도 문 닫고 여기는 아예 없고 이거 집 증축을 하면 그 마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아니요. 아 그럼 이거 나이트클럽하고 어떻게 만드는 거야 편의점하고? 그거는 이제 그 집 앞에서 막 클럽 주인이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왜? 도와달라고 해서 막 돈 줘가지고 하면 돼요. 뭔 소린지 설명이 난 이해가 안 되네. 소린지? 야 진두지 잘하고 있냐? 좋습니다. 야 좋아 오와이어를 잘 맞추는군. 나는 항상 오와이어를 맞춰야 돼. 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 해안가에 그거 심을 내가 바나나 떨궈 줄 테니까 바나나 위치를 잘 잡아서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네. 좋아. 자. 땅에 아나나 먹어. 아, 잠깐만 자자 내 이거 잠을. 어떻게? 아니 손이 좀 커가지고. 나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 12등분을 해가지고 나무 심으면 돼. 이거 하나밖에 못 심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바나나. 나눌 수가 없어요. 바나나 씨가 한 개밖에 없어? 네. 아 참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집에 와서 랜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작업에 지금 원활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 현실감이 좀 많이 넘치지? 한번 가봐도 됩니까? 어? 아니 넌 일만 해. 에이 한번 가볼래요. 어? 손님이 있을 때는 방 안에 물건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와도 나뭇잎 모양으로 돼가지고 안 될걸요? 아 그래? 네. 집 안에서만 된단 말인가? 네. 어허... 이럴 수가. 야, TV 누가 켰냐? 저 안 켰어요. 어제 뭔데 안 켰는데? 누가 켠 거지? 야, 이거 안 켜지나? 이거 오디오는 아예 안 켜지네. 야, 경서가 TV 봐라. 오. 우리 집에 TV도 나와. 무려 12인치라고. 제 머리만한데? 너 나보다 키 작잖아. 너 나보다 키 작고 모자도 키니까 저거? 모자도 키야 여기서는. 와 그럼 밖에서 굴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네. 큰일 났네. 아 어떻게 하지? 오디오 방향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개그 말이지 여기가 일단은 이제 5와 10을 맞춰서 여기가 다 자랍니다. 나무가 다 자라면 여기 2열 종대로 타일을 딱 까는 거야. 돌멩이 타일을 자갈밭같이 해가지고 쫙 이렇게 길을 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바위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 항상 야 경서가 예 자 일로 와봐. 내 옆에 딱 가고 있다가 저 바위에 딱 부딪히면 이제 갈라지는 거야. 자 난다 빠빠이 뚜루뚜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갈라져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연인이라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 무조건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지.
요거 요거 아주 좋아. 이 컨셉 좋아. 아, 이게 바로 이제 커플 브레이커바이군요. 그 여기가 호수인데 말이지. 이 주변을 갖다가 이제 꽃을 많이 심어서 이 아 근데 여기 꽃을 많이 심어도 되나? 여기 가로등 하나 딱 만들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가로등은 누구한테 얻지? 가로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 여기 아 이 꽃을 지나갈 수 있구나. 달려가면 풀어지는.